레인저 바이크 조윤입니다. 오랜만에 리뷰인데요. 오늘 리뷰할 바이크는 스즈키 S1000 GT입니다. 이 녀석은 스즈키의 스포츠 투어러와 네이키드 시리즈인 S1000 시리즈의 2세대 모델이에요. 이 이름에서 GT, 즉 그랜드 투어러라는 명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만 가지고도 아, 투어러구나 하고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름을 모르더라도 이 커다란 윈드스크린과 옆에 사이드박스만 봐도 아, 이 모델은 투어링 성향의 모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스즈키는 이 S1000 GT를 별도로 스포츠 그랜드 투어러라고 부르고 있어요. 말 그대로 스포츠성이 담긴 투어링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투어러는 보통 장거리 여행을 위해서 이 커다랗고 묵직한 차체, 그리고 큰 윈드스크린, 물건을 많이 수납할 수 있는 사이드백, 그리고 편안한 포지션으로 오래 타도 크게 힘들지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S1000 GT는 이러한 투어러의 편안함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날렵한 차체 디자인과 그리고 가벼운 중량, 그리고 높은 운동성으로 레플리카 같은 투어러를 만들었어요. 즉, 기민하게 움직이면서도 편안함을 최대한 유지하는 투어러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우선 외관의 중요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미래지향적이고 메카닉적으로 디자인된 이 S1000 GT는 선과 각이 굉장히 조화롭게 잘 어울려 있어서 딱 보면 아이언맨 또는 두카티 파니갈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컬러링도 잘 맞고 이 푸른색 펄이 들어가서 질감을 도드라지고 고급지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크가 3천만 원 이상 하는 굉장히 고급 바이크처럼 보이게 하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파니갈레 옆에 같이 서 있으면 파니갈레의 투어링 버전인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들 정도예요. 그리고 이 사이드백, 이 사이드백이 이 S1000 GT의 전체적인 조화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사이드백이 잘 안 어울리거나 장착을 하면 약간 조금 둔해 보이는 투어러들이 많은데요. 이 S1000 GT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드백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흔히 말해서 이 본 차체와 깔맞춤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원래 한 몸처럼 이렇게 꼭 맞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사이드백을 다 장착하고 주행을 해도 이 사이드백에 의해서 뭔가 방해적인 요소가 별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사이드백을 필수 옵션으로 장착을 하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계기판의 이 키세르머니와 이 계기판 전체의 디스플레이의 배치, 시인성에도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한눈에 확 들어오면서 배색이나 글자체, 그라데이션 같이 디자인적인 요소를 굉장히 균형감 있게 잘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고급지게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이 녀석을 직접 주행을 해보면서 주행 느낌과 그리고 과연 이 투어링의 목적성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트고는 무난합니다. 재원에서 보시듯 일반적인 투어러 평균으로 보시면 되고요. 탱크 형상도 평균 체형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무던하게 니그립 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스텝은 네이키드인 S1000과 같은 위치로 투어러의 안락함을 기대하고 처음 앉았을 때에는 좀 높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기울일 수 있는 스포츠성이 플러스됩니다. 그리고 일상주행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고요. 다만 신장이나 체형에 따라 애프터마켓 파츠 등으로 스텝 위치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는 매우 편안합니다. 시트 자체가 깊으면서 메모리 쿠션 같이 쫀쫀하고 폭신하게 쿠셔닝을 해줘서 라이딩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웬만한 요철에도 시트에서부터 상당 부분의 충격을 상쇄해주는 느낌이어서 승차감 향상에 큰 기여를 합니다. 시트와 핸들 사이는 생각보다 먼 느낌입니다. 재원상 특이할 만한 점은 없지만 막상 앉아보면 생각보다 핸들이 멀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이 일반 투어러만큼 편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스포츠 주행이 아닌 편한 크루징 시에는 약간의 전경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스포츠 주행 시에는 이 점이 장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포츠성 강조를 위한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정통 투어러에 비해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핸들이 멀다고 느끼시면 최대한 탱크 쪽으로 당겨 앉아서 라이딩 하시면 좀 더 나을 겁니다. 엔진은 스포츠 투어러로서 훌륭합니다. K5, 즉 2005년 시절의 최상급 레플리카 R1000에 사용되었던 엔진일 뿐만 아니라 카타나에서도 사용되면서 완숙한 단계의 완성도를 가지게 된 이 엔진은 부드러운 필링과 크지 않으면서도 울림을 주는 정통 4기통의 배기음, 저속부터 꾸준하게 밀어주는 촛불은 딱히 흠잡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배기음의 호불호 정도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7년 전 최고 출력을 자랑하며 동시에 다루기 힘들었던 당시 R1000을 생각해보면 정교한 세팅으로 편안하게 다룰 수 있게 된 S1000 GT는 기술과 세월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엔진을 오랫동안 잘 우려먹는다는 소위 사골 엔진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내구성과 컨트롤성이 좋아진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너링 성능으로 대표되는 운동성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스포츠라는 단어를 달고 나왔고 카타나 때를 생각해봐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지만 사이드박스까지 장착한 상태의 운동성인데 상당했습니다. 최근 스즈키 모델들의 특징인 날카롭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고 신속하게 움직여주는 롤링과 셀프 스티어링이 일반 주행 시에는 시선만 옮겨도 부드럽게, 스포츠 주행 시에도 여러 테크닉들을 사용했을 때 평균치 이상의 효과를 발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세팅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브레이킹과 서스펜션 또한 세팅이 상당합니다. 프론트 포크는 풀 브레이킹 시에 불안하게 퍽 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고 초반엔 조금 빠르지만 내려갈수록 단단하게 받아주어서 풀 브레이킹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서스가 내려간 후 다시 회복될 때의 움직임도 경박하게 낭창낭창한 느낌이 아니고 부드럽지만 단단해서 서스가 모두 회복한 후에 불필요한 추가 움직임이나 진동이 없어서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사이드 박스를 분리했을 때에도 거치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드를 분리하면 분리한 대로, 장착하면 착착한 대로 잘 어울려서 시각적 만족감도 높았습니다. 다만 사이드박스는 날카롭게 잘 빠진 차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선 모양에 신경을 쓰다 보니 수납 공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HJC 알파 11 시리즈는 잘 수납이 되었지만 블루투스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수납이 어려웠고 최애 크기가 크거나 약간 긴 모델들도 수납이 좀 어려웠습니다. 없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낫겠지만 BMW의 전통적인 사이드 케이스 모델에 비해 수납성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박스를 장착하고 고속에서 불안한 느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험을 해보았는데요. 5단 레드존에 가까운 속도로 올렸을 때에도 특별히 불안하거나 이질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물론 고속에서 형님격인 하야부사보다는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 상대적인 안정감은 떨어집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는 느낌입니다. 투어러이기 때문에 텐덤도 중요한 요소인데 아무래도 스포츠성이 강조된 모델이다 보니 텐덤 시트의 크기나 텐덤 스텝의 위치, 정품 탑박스나 백레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다지 텐덤을 추천하는 모델은 아닙니다. 불편하지는 않지만 멀리 가거나 요철이 많은 길을 다닌다면 동승자가 라이딩을 쾌적하게 즐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텐덤을 전문으로 하는 부부나 또는 커플라이더라면 비추하고요. 그 외에 가끔 텐덤하는 정도라면 오케이, 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진열은 K5 R1000대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만큼 열 관리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직 한여름은 아니어서 극한까지 느끼지는 못했지만 통상의 주행 중에는 발목이나 장딴지, 허벅지가 불편할 정도의 열감은 없었습니다. 퀵시프터는 R1000R 시절부터 보증되어 오고 있는 것처럼 순정임에도 아주 훌륭합니다. 머플러 영상도 보기에 따라서는 나름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배기음과 함께 애프터마켓 제품 뽐뿌를 막아주는 효자 역할도 합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혼자 여행을 즐기면서 나름 속도를 즐기신다 싶으면 추천드리고요. 도심과 교외 라이딩 등 전천으로 즐길 한 가지 모델을 선택하신다면 그래도 추천. 미래지향적이고 미케닉적인 디자인을 좋아하신다면 추천. 레플리카를 타고 싼데 열과 포지션, 수납 공간 등 편의성 등이 고민되신다면 추천. 정통 4기통의 엔진음을 좋아하신다면 추천. 가성비와 대체적으로 잘 나가면서 편안한 바이크를 찾으신다면 추천입니다. 이에 반해 날카롭고 야생마 같은 녀석을 컨트롤하는 그런 재미를 좋아하신다면 비추.
유럽이나 클래식 또는 헤리티지의 감성을 조금이나마 원하신다면 비추천. 편안함을 넘어서 안락함을 추구하는 유유자적 라이딩을 중시하신다면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편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의 평점은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이렇게 오늘 스즈키 에스천 GT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허스쿠바나 노든 901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